저는 어떤 옷들을 입고 운동을 하는지, 뭘 고려해서 입는지, 뭐 이런 것들 그냥 여러분들이랑 의견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저만의 이제 민소매를 택하는 기준이랑 입는 기준이 있는데, 뭐 당연히 색깔이라든가 사이즈, 핏 이런 것도 고려하고 브랜드도 또 의외로 저는 또 많이 고려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모르시는 브랜드가 또 있을 텐데 몇 개만 추려가지고 소개를 할 겸 준비를 했거든요.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RBW 제 초치는 이우진 선수가 하고 있는 RBW 나시입니다. RBW 민소매는 솔직히 저는 미안하다 유진아 잘 안 입습니다. 왜냐면 이 RBW는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시거나 중급자 분들한테는 좀 핏이 제법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더 파이고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잘 손은 안 가지만, 보통은 민소매를 이제 막 입으시려고 하는 분들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아이 좀 너무 많이 파이면 좀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요렇게 좀 덜 파이고 약간 가려지는 핏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헬스장 한 명은 항상 있어. 어디 헬스장 가도 한 명쯤은 있는. 아무튼 부럽다. 요게 이제 제일 제가 선호하는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명 찐핫이라고 그러죠. 거의 뭐 가릴 것만 가리는데 그래도 이거는 비교적 덜 보이는 편입니다. 비교적 진짜 이게 끈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건 싫어요. 이거는 그나마 조금 더 가려져 있는 편이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제 노출이 되고 있어요. 얘는 이제 골드짐에서 파는 굿즈고요. 부산의 오타쿠짐 관장님이 미국에 다녀오시면서 직접 사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제품이라 더 의미가 깊습니다. 인터넷에 가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주의하세요. 이거랑 또 똑같은 게 핏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또 역시나 보디빌딩의 또 메카 파워하우스 짐에서 똑같은 핏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사실 이 로고만 바뀐 거죠. 핏 똑같습니다. 얘도 이제 저도 즐겨 입습니다. 여기도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언젠가는 한 번쯤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언젠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저희 지금 우리 PD님이랑 약속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우리 살면서 한 번쯤은 가야 할 멕시코에 있는 정글짐, 저 결혼하면 꼭 거기로 갑시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런 핏을 원래는 즐겨 입었어요. 저지, 농구 저지입니다. 원래 이제 마이클 조던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지금은 잊혀진 버틀러인데요. 아디다스에서 공식으로 나온 거고 옛날에는 되게 선호했어가지고 이것도 많이 입었었어요. 근데 요새는 잘 손이 안 가는, 왜냐면 이제 노출이 좀 적어서 더 노출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가끔 이제 조던이랑 매칭하면 이쁘니까 입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자주 입게 되는 민소매가 블라벤즈에서 나온 건데 부드럽고 통기성 좋은 재질이라, 얘는 이제 면이잖아요 100%. 얘는 면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옆 트임도 있고 얘는 그냥 일자로 그냥 뚝 떨어졌어요. 이거 밑에 보면 안 이쁘거든. 그래서 저는 바지 밑에다가 넣어 입어요. 근데 얘는 빼서 입으면 이뻐. 이 뒤에 약간 우리 처마 우리 한옥의 미처럼 곡선의 미가 있는 그런 핏이라서 얘는 좀 색감도 오렌지색 흔치 않고, 물라가 원래 이제 여성용이잖아요. 근데 남자 거 잘 만드시더라고요. 홍지원 선수가 이거 입으신 거 보고 이쁘다 해서 저도 이제 같이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살 때 그 계셨어요. 그래서 인사 나누고 잘 입겠습니다 추천해 주셔가지고 샀습니다. 홀로 랄프론에서 나온 민소매. 되게 이거 진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아끼는 아이템입니다. 바로 물어봤죠. 그죠? 예, 이쁘다고 바로 탐내시더라고요. 요거는 정말 제가 아껴요. USA 막 약간 미국 국뽕 이거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별개로 그냥 색감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뭔가 제 취향을 딱 저격을 하는, 그리고 고급져요 무엇보다도. 아 민소매가 이렇게 고급질 수 있구나. 그래서 전 존버합니다. 이런 민소매가 나오길.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명품에서 나온다면 얼마를 주고라도 저는 살 겁니다. 어쨌든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인 폴로 랄프로렌에서 이렇게 운동용으로 입을 만한 민소매가 있어서 아주 아끼면서 입고 있습니다. 네, 선물해주신 용아씨 너무 감사합니다.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찐하씨 중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덤브스트럭 DBSR. 아주 제가 한 3년, 4년 전? 그때부터 즐겨 입던 브랜드긴 한데 요새는 클래식한 핏이 없어서 안 나오다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옛날에 입던 그 핏은 아니긴 해요. 좀 커요. 오버핏인데 이거보다 좀 사이즈가 좀 더 작았으면 어땨까 싶은데, 어쨌든 등이 굉장히 많이 파이고 가슴도 많이 파이고 옆으로 여기가 많이 파여야 돼. 광배근이 다 보여야 돼, 기시부가. 그래서 이런 좀 파인 그 민소매를 선호를 하는 건데요. 이 질문은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안 입어서 그런가 자주. 이거는 정말 많이 물어요. 똑같이 덤브스트럭 얘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확실히 정말 많이 입어서 목도 다 이렇게 막 됐는데 이거는 이제 노출도가 좀 적어요. 그래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노출도 높은 거를 좀 조금 부끄러워 하시기 때문에, 다만 아까 딱 거기 광백은 딱 보일 만큼 파여 있어 옆에가. 그래서 저는 이런 디자인을 또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자주 손이 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광배근도 잘 보이고 삼각근도 좀 강조가 돼요. 어깨 넓어 보이는 핏이 나옵니다 얘 입으면. 그래서 이 덤브스트럭 구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 이제 손이 가고, 질문을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곤란합니다. 죄송한데 못 사요. 무섭죠? 요 놈이랑 또 비슷한 핏입니다. 언더아머에서 나온 드웨인 존슨 컬렉션이잖아요. 요것도 저거랑 비슷하면서 2% 아시안 핏
몸이 더 커 보이는 민소매가 있고 조금 작아 보이는 민소매가 있어요. 아까 그 검은색 같은 경우가 몸이 좀 더 어깨가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민소라면 얘는 오히려 조금 작아지는 느낌이 나서 색깔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근데 입긴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제가 민소매 엄청 많아요. 15벌, 20벌 가까이는 더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그 중에서 그냥 주요한 아이템 자주 입는 것만 그냥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종합해보자면 저는 어쨌든 민소매를 제가 고를 때는 광배근이랑 삼각근이 좀 강조될 수 있는 핏을 선호를 하고 노출도가 그래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하냐면 저는 약간 입었을 때보다 보여질 때가 좀 더 몸이 좋다고 생각해요. 제 몸 자체가. 왜냐면 제가 좀 막 되게 큰 편이 아니에요. 뭐 프레임이 막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다든가 뭐 특정 근육이 막 딱 하고 보인다든가 이런 편이 아니고 적당하게 동글동글한 볼륨감을 갖춘 그런 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게 강조될 수 있을 만한 핏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옷을 입으면 예를 들어서 머슬 핏 같은 경우 저는 오히려 잘 안 어울려요. 오히려 더 어깨 좁아 보이고 몸이 왜소해지는 편 같아요. 머슬 핏. 여기는 이렇게 좀 붓는데 어깨랑 이제 좁아 보이는데 여기는 품이 되게 커가지고 막 흘러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으면 저는 좀 최악의 핏이 나오더라고요. 더 어깨 좁아 보이고 몸이 더 안 좋아 보여요. 아예 그 컴프레션처럼 아예 그냥 딱 붙는 컴프레션 티셔츠가 오히려 좀 더 낫고 애매한 머슬 핏이나 애매한 작은 티셔츠 꽉 끼게 입으면 좀 저는 몸이 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회원복 입었을 때 멋 안 나는 분들 이렇게 저처럼 민소매 잘 어울리는 거 여러 가지 입어보고 잘 어울리시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츠비 채널의 김승현이었고요. 민소매 제가 왜 어떤 핏을 선호하고 어떤 아이템들을 주로 입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